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 야사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우리 김시덕 박사와 함께하는 도시 옛날 이야기들. 아, 야, 이거 시작을 잘한 것 같아. 딱 그 무더위에. 네. 그지? 아, 무더위에. 지금 뭐, 많은 조회수보다는 지금 깊은 지지율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알고리즘 이 구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네. 이거 엄한데 막 쑤시고 있어. 이 뭐 어? 예, 라면 먹고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야. 도시 이야기 오늘도 들려주실 우리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여의도 시작해갖고 뭐 잠실 마포로 해서 예, 용산 마포 해서 이제 광화문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온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광화문 옆 동네로 한번 또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그 네. 청계천을 쭉 따라가면 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 옆에가 이제 거기가 을지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 옆에가 이제 우리 요즘 그걸로 보면 이제 세종로가 있고 세종로 세종로가 있고 종로길로 나오죠. 종로길. 세종로가 옛날에 그 육전 있던데 거기입니까? 그렇죠. 혹시? 그 시장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네. 육의전. 육의전 그렇죠. 아, 육전? 저, 육전은 육전은 소고기로 그 만드는 찌개. 소고기 찌짐을 육전이라 그런 거예요. 육의전. 예, 네, 그 육의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뭐뭐가 있는 거죠, 거기가? 1가, 2가, 3가, 4가는 이제 쪽 옆으로 가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는 이제 종로와 청계천이 있고 을지로가 아, 있게 종로, 되는 청계천, 을지로.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계천 따라서 오른쪽으로 슬슬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동네 자체는 어디로 되는 거죠? 이게 행정구역으로는? 이 지역은 행정구역으로는 종로구죠. 아, 종로구. 네. 이 아래가 중구. 그러니까 충무로 쪽은 중구에 포함이 됩니다. 아, 네. 이쪽에 보면 동네가 되게 작은 우리 잘 모르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동네 이름 자체가 그렇죠. 옥임동. 동이 제일 많아요. 우리 서울에서. 블록 하나만 넘어가면 동이 바뀌고. 그렇죠. 네, 그래갖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옥임동, 부암동 뭐 많어. 거기. 팔판동. 통인동, 뭐 팔판동 진짜 엄청 많어. 종로구가.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즘 개발되고 있는 을지로 3가 역에 을지로 3가인데 진짜 오래된 동네죠 여기. 만산오프 아닙니까 저희가? 만산오프는 을지로 3가역의 서북쪽입니다. 서쪽에. 네. 아 힙지로. 힙지로는 네. 저기 을지오비베어 있네 저기. 그렇죠. 을지오비베어. 네. 미네노프 저기잖아 만산오프가 미네노프 저걸 목이잖아 저걸. 써 있네요. 그렇죠. 을지로 네. 노가리 걸목. 예. 자 을지로는 일단 을지문덕 때문에 을지로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후에 붙인 거지 뭐. 그게 해방되고 나서 붙였죠. 네, 을지 충무 뭐 그렇죠. 이렇게 다 붙인 거지. 이쪽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남쪽과 북쪽을 보시면 남쪽이 구한 말부터 45년까지 일본인 구역이었고 북쪽이 조선인 구역이었죠. 아, 저 을지로를 기준으로? 김도강 청계천을 기준으로. 아, 청계천을 예. 기준으로. 아. 예, 말씀하시죠. 그 김도강 기준 김도강이 이제 북쪽. 그런 하야시가 남쪽. 뭐 그런 네, 창문 애들에 나왔잖아요. 만산오프는 일본인 지역이네요. 갑자기 그렇긴 합니다만. 아니 뭐 맥주도 한 번 마시면서 오늘 굉장히 호프에 집착하네. 아,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저희가 힙지로라고 요즘 뜬다는 거 아니야. 아유 참. 자. 이쪽이 힙지로가 되다 보니까 몇 년 됐죠. 그래서 요즘에 검색을 하다 보면 힙지로가 아닌 을지로를 가보자.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아, 또? 이제 벌써 잊혀진 단계에 이르렀구나. 네. 옛날 을지로가. 을지로가 변화가 큽니다. 이게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깔끔하게 흐르는 강이 아니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고요. 네. 사실 건천이었죠. 여름에는 물이 확 넘쳤다가 이제 우기 끝나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물이 없다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널찍하게 빈 땅이 만들어집니다. 건기에는? 네, 건기. 그렇죠. 근데 한국의 대부분은 건기이기 때문에 뭐 7월, 8월, 9월 정도죠. 태풍 오고 그때만 물이 잠깐 흐르고 그렇죠. 근데 그 잠깐 들어올 때 이게 거의 10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정말, 치수가 어렵다라는 최악이구나. 정말 그러니까 차라리 없든가 그렇습니다. 있든가 예. 이게 몬순 기후라는 거죠. 저 인도부터 일본까지 이 몬순이라는 기후대가 있어서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올 때만 예, 올 때만 내리고 그리고는 다 흘러나가서 물은 부족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별로 영향권 없는 거야. 제일 최악이죠 그게 차라리.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살 견디고 살겠는데
피해는 피해. 사막 부단 낫잖아요. 사막 부단 낫고 이걸 치수를 잘해서 물을 네. 담을 수 있으면. 사막이면 석유가 나잖아. 석유가 안 나는 줄 아프리카 중부 사막도 있어서. 네. 하여튼 땅에 집착해.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논농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논 자체가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있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저수 기능을 한다. 저수지 겸. 말 되네요. 여튼 청계천 이남이 지금 청계천 이남으로 가장 크게 첫 번째 나오는 길이 을지로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을지로. 을지로가 있고 중간에 길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길은 좀 안 유명하죠. 네? 이 마른내 길. 마른내 길. 아. 이름대로 마른내입니다. 말라 있는 내입니다. 아, 그래서 마른내구나. 당연하게 남산부터 청계천까지 많은 천들이 있었고 그게 대부분 지금 덮여 있는 거죠. 네. 청계천과 나란하게 흐르던 마른 계천. 마른내 길. 나란히 흐르고 90도로 흐르고. 90도랄까 이거는 비슷한데. 근데 저 마른내 길에 보면 DB손해보험빌딩 옛날에 저게 자보빌딩이라고. 네? 자보빌딩 한국자동차보험빌딩이죠. 저기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신이 네. 한국자보자동차보험이라고 그것도 공개했죠 처음에 자보라 그랬죠 자보. 아니, 그 건너편이 쌍용빌딩이 있다고 쌍용빌딩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서울극장 있고. 아니, 뭐 그런 걸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옛날에 뭐, 다 그 면접 보러 다녔던 데거든. 90년대 초에. 중얼중얼중얼. 마른 내 길이 이렇게 쭉 있었고. 예 그리고. 마른의 길이 있고 그 아래쪽에 동서로 흐르는 길이 충무로. 충무로. 대한극장 있는데. 네. 이제 잘 보시면은 세운상가가 우리 통칭해서 세운상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네 개가 있죠 건물은. 그리고 회사는 여덟 개가 있습니다. 세운상가라고 하면 여기 충무로역의 진양상가부터 네. 신성상가가 있고 PJ 호텔이 있고. 풍전 호텔이죠 저게. 예, 풍전 호텔이죠. 네. 풍전 빌딩이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삼풍 넥서스 빌딩, 세운 대림상가, 세운 청계상가, 세운 전자상가, 그리고 여기 하나 헌 건물. 광장. 사실 여덟 개를 통칭해서 세운상가라고. 원래 저기 뭐 거예요? 있었어요? 건물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헐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운상가는 여기였습니다. 현재는 공원도 있습니다. 옛날에 백판 사러 다니고 그런 데가 저기잖아요. 그렇죠. 사러 갔다가 어깨들이 이제 끌고 올라가서 이제 비디오를 찍고. 각자 세운상가는 사러 간 물건이 다르죠. 그렇죠. 뭐라고? 그 백판을 사러 간 분도 있고 네. 여러 목적으로 갔었죠. 네. 세운상가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기는 지금 현재 공원이 됐고 나머지 세운전자 뭐 어쩌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세로로 이어져 예. 있는 거군요. 남북으로 네 개의 건물 여덟 개의 상가. 근데 저기는 그 면적들이 다 건물들이 커요? 크죠. 즉 다른 데는 다 집들이 오밀조밀인데 저기는 양쪽에 길도 있고 되게 뭔가 좀 언제 만든 거예요 저거는? 이게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식민지 때 경성의 경성과 2차 대전 문제까지 가는 문제인데. 오 그래요? 그렇게 예. 오래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알맞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 길은 없던 길입니다. 이 비슷 이게 쭉 직선 남의 북으로 나 있는 길은. 네. 세운상가 저 상가들 자체는 예. 없던 원래, 길이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일본식 건물이 있다가 네. 뭐 그 전에는 조선식 건물이 있었고. 네. 조선시대 때 대한제국 정도까지는 조선식 조선인의 마을이다가 일본이 들어오면서 점점 일본인 마을로 바꿔갔고 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격심해지면서 전황이 급박해집니다. 네. 그 전까지는 미군 항공 전투기가 일본에만 폭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폭격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도쿄 공습 같은 지역은 사실은 핵폭탄을 안 맞았지만 B-29로 그 몇십만 명이 죽는 정도까지 이르고 이른바 융단 폭격을 거긴 했죠. 그렇죠. 네. 마치 6.25 때 미군이 북한 지역을 융단 폭격했듯이 이제 미군은 마찬가지로 일본 지역을 주요 지역을 전부 공습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교토가 이때 불타지 않은 이유가 교토는 역사도시니까 세계적 역사도시니까 지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어서 여기는 폭격을 피해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교토는 묘하게 피해갔어요 폭격을. 마찬가지로 6.25 때도 사실은 4대문 지역도 폭격 대상이었는데 인천상륙작전 전후로 이때 한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4대문 지역을 지켜달라고. 근데 비교적 피해를 덜 입은 겁니다. 네네. 아 이제 미군이 상륙해서 진격해야 되면 그렇죠. 앞에 있는 적군들은 미리 폭탄으로 그렇죠.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 4대문 안에는 참아달라. 네. 여러 증언을 보면 이승만 정권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피해달라고. 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전투가 심했기 때문에
6.25 직후에는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죠. 부평으로. 지금의 부평시장 쪽의 수도 이전 계획이 있었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폐화돼서 정부로 부평이래. 그렇죠. 51년 사이 정도입니다. 됐어요, 저기. 일은 없어요. 네. 아. 하지만 이제 네. 결국은 피해가 덜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시 돌아왔죠. 아, 근데 그게 지금 저 세운상관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폭격이 심하다 보니까 일본식 집들은 목조 건물입니다. 이 경우에 화재가 나면 불 끄는 방식이 옆에 건물을 없애는 겁니다. 불이 옮겨가지 않도록. 아, 불 붙은 걸 끄기는 어렵고. 예, 그거는 못 끄고. 아, 옆으로 번져가지 않아라. 바람이 불 때 그거를 옮겨 붙지 않도록 망치로 때려 부수는. 그렇겠죠. 야, 불이 나면 그럼 불 난 곳을 물로 끄지 않고 물론 옆집으로 가서 망치로 집을 때려 부순다. 예, 쫙 부숩니다. 아. 그래서 에도시대라 그러면은 근대 일본 전에 있었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우키요에라고 하는 풍속화가 많이 그려지죠. 그 그림에 보면 소방수들은 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소방수들이 망치? 네. 아, 물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물은 이제 기계가 펌프라는 게 네덜란드 수입해서 가져온 게 지금 소방관들도 망치 같은 거 휴대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문 잠기는 건 열고 가서 구출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 완전 이제 집 부시는 망치를 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렇죠. 거대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깨고 한쪽에서는 물하고 하지만 물 가지고 목조 건물에 불 붙은 거를 깬 끄는 쉽지가 않으니까 옮겨붙지만 않으면 되는 아 그짓만 타고 마라 네. 왜냐면은 에도 시대 때는 도쿄 옛날 당시 에도 화재가 나면 도시의 3분의 1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는 최근에 일은 도쿄 대지진 때 네. 간도 대지진 때 교토가 황폐화가 됐죠 그 후에 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일본인들이 돌아와서 도시 계획을 다시 하는 지금의 그 도쿄는 예전의 도쿄가 아니라 도쿄나 에도가 아니라 도쿄 간도 대지진 이후에 새로 개발된 도쿄. 대지진 도쿄. 이후에는 그냥 교토 아니고 도쿄. 그냥 없다고. 도쿄 동쪽 수도 지역. 네네네. 아, 대지진 이후에 없어졌던 도시예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일부 남아 있지만 거의 황폐화된. 의외로 2-300년 가는 지역이 적습니다. 아, 그냥 재개발한 거다 다. 대부분 재개발했죠.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재를 뭐 저기 뭐 네로 황제처럼 화를 불을 일부러 냈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진이나 화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약간 집을 가볍게 짓고 그래서 일본 집들이 좀 가볍게 목조를 짓는 이유가 언제나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경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대전의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일본 본토만 공습 대상이었고 많이 죽었는데 그 공습이 타이완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타깃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도 타겟이 됩니다.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맞진 않았는데 당연히 올 거로 예상했던 거죠. 한 사대문 지역에 크게 세 줄기의 빈 땅을 만듭니다. 남에서 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종묘부터 남산까지의 라인입니다. 하나를 크게 빈 땅을 만드는 거예요. 빈 땅 만들어서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 아예 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순수하게 지금 전쟁 급하기 때문에 딴 거 생각 안 하고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양쪽으로 어느 쪽에서 폭탄 터지면 예. 그 빈 땅을 넘어서 그렇죠, 불이 붙이는 가지 않게 예.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저 세운상가 터예요? 예, 터입니다. 세로로 긴 양쪽에 하나씩 더 있고 네네네. 1940년에는 저기는 그냥 커다란 골목이었겠네요. 45년쯤이죠 그쯤에는 그렇죠. 그전에는 을지로 3과 4가 보는 것처럼 복닥복닥하게 집이었는데 다 소개시키고 큰 확 밀었죠. 경부고속도로 같은 걸 쫙 그냥 해서 그렇습니다. 당시로서는 꽤 큰 길이었던 거죠. 통행 목적이 아니라 예. 분리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다녔고. 예, 다 다녔고. 이제 2차 대전 때까지 일본이 망하기 전까지는 여기는 통제를 했죠. 집을 못 짓도록. 근데 망하고 나니까 월남민들이 북한에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지금 냉면집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우레옥이니 뭐. 일본인이 빠졌기 때문에 빈집에 월남민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북한 계열 교회가 많죠. 평양 교회 네.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북한 계열 사람들이 종교와 냉면을 가지고 을지로로 와서 일본인의 빈집을 들어가는. 서북지방. 그렇죠. 서북지방이죠. 함경도는 또 다른 라인으로 부산이라는 그렇죠. 쪽 가는 네. 거고 주로 평안도 쪽이 네네. 을지로로 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 쪽도 평안북도에서 오다 보니까 네. 친척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친척들이 명절이면 모인다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잠깐 모이고 말고. 저희 집안은 절반은 못 내려오고 북한에 남고 절반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 만나면 끝이에요, 그냥 오전에.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냉면 먹고, 냉면 먹고. 그리고 이북 오도미 신문 보고 네. 우레옥 가면 신문 있거든요. 평북민보라든지 이쯤도 있죠.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레옥 앞에 가면 왼쪽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북 오도미 신문. 여담이지만 우레옥은 사실은 불고기 먹고 냉면을 먹어야 되는데 불고기가 비싸가지고 누가 사줄 때만 가긴 합니다만. 아니 그 이거 요즘은 불고기보다 백인갈비라고 또 유명해져. 무슨 갈비? 백인분만 딱 하는 갈비가 있어요. 아 백인분만 네, 하는 네, 갈비. 네, 네. 그 백인갈비라고. 그 500집 같은 느낌인가 보네요. 딱 500그릇 팔고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네. 그 새로 긴 길 큰 네, 길로 긴 땅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월남에서도 좋은데 받았고 그 굉장히 아기다 투미했습니다. 이전 투구고 어떤 집을 보러봤느냐는. 온갖 빽이 동원된 거죠. 아, 그러네, 온갖 그러네. 정치 자금도 있었는데 아까 적상가 그 빈집에 들어갔다는 표현하셨는데 예. 여기 내 집이라고 들어가면 그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방식으로 인정받는 과정,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커넥션들이 동원되는 거죠. 공무원이랑 좀만 친해도 어떻게든 받았겠지. 그렇죠. 뭐 기준이 애매하잖아. 선착순이든 뭐 19순이든 뭐 군인이거나 뭐 기독교 유력한 기독교도거나 등등등. 그러니까 그거 참.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빈 땅에 들어간 거죠. 천막을 짓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빈민촌이 천막촌, 판자촌이 되고 평지인데 그리고 거기에 성매매 직결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속칭 종삼이라 불리는. 종삼이 그거였구나. 종로 삼가라서 종삼이죠. 사실은 종삼, 을지로 삼, 충무로 삼인 거죠. 쭉쭉쭉. 아 세로로? 예, 세로로. 종삼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김현옥 시장 때까지 있었죠, 초기에. 이따가 김현옥 시장이 성매매 직결지가 언제나 그런데 중심에서 옮겨가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든 없애볼까 했는데 쉽진 않거든요 이게 거기에는 그럼 계속 천막이었어요 아니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가설 그래서? 플리트 짓고 하면서 점점 이제 집처럼 주택도 있고 그렇죠. 성매매 업소도 있고 거기 성매매 여성 하나가 와서 오빠 놀라가라고 붙잡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빡쳤구만 하셔가지고 밀어내라고 일주일 만에 밀려납니다. 그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간 데가 이른바 미아리라고 불리는 하월곡이라든지 588이라고 불렸던 청량리라고 얘기가 되고는 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여기니까 당연히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때 대규모로 밀려났다고 하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은 서서히 정화가 되어가는데 그 과정에 이승만 정권 때는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올 계획도 있었습니다. 빈 땅이고 넓으니까 여기 의사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건 손정목 선생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가 보면 잘 나온 거예요. 저기 뭐 광화문에서도 가깝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세운상가 자리에. 그래서 좀 길게 했어야. 근데 뭐 뒤는 뭐 부활했겠죠. 그때 규모가 부민관 가지고 하는 상황이니까 총독부 건물 가지고 전국을 통치한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뭐 많지도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강북의 터가 크지도 않으니. 그렇죠. 그러네. 상대적으로 큰 거죠 여기. 네네. 저 정도면. 넓은 빈 땅이라 이거죠 저게. 예. 그랬다가. 이거를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결국은 언젠간 역사 문화 도시로 가야 되는데 국회의사당이 와버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이승만 박사한테 박사라는 걸 좋아했으니까 여기가 저 본인 당신의 종친 종묘 앞인데 사당 앞인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작업을 했다고 해요. 이승만 박사는 스스로를 프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전주시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대노를 해서. 이 계획을 날려버립니다. 국회의사당을? 국회의사당을 세우는 걸 이승만 박사가 저지를 해요. 대통령이. 국회가 들어오는 게 왜 싫어요? 시끄럽다 이거지. 이제 자기 그 얘기를 들은 거고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국회의사당이 와버리면은 다른 계획을 할 때 곤란하더라고. 아, 종묘 앞이라 이승만 기념관도 세우고 뭐 대대손손 뭐 궁궐도 하나 하고 싶고 이승만 기념관은 저 세종문화회관 자리를 하려고 했죠. 오남회관이었나요? 그랬다가 불나가지고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게 돼요. 네. 예, 그랬고
그래서 남산에 잠시 계획이 있다가 지금의 국회의사당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밀었는데 민 다음에 네. 땅은 비어 있으니까 지금의 그 세운 상가 건물들은 상가 건물들은 언제 나왔냐 이거. 그래서 이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서 김현옥 시장 때 이 성명시 교수 밀고 나서 계획을 하는 거죠. 아, 김수근 씨가 뽀대 나는 거 하나 지어라. 예, 세상에 운세가 모이는 회관이라고. 아, 세상에 세상에 운이 기운이 모여라. 아, 세운 상가죠. 아, 그래서 세운 상가예요? 예. 말 그대로 상가였어요, 그럼? 예, 상가, 지금 상가 건물입니다. 김 그때도 거기, 만들 때도 상가였고. 예, 그때는 우리가 이른바 상가 아파트 주상복합. 진짜 랜드마크였지 그때는. 그렇죠. 완전 랜드마크이지. 완전히 그때 당시 초현대식 주상복합이지. 1, 2, 3층은 상가. 그 위부터는 아파트예요. 그럼? 지금도 아파트입니다. 위에는 올라가본 세운 아파트. 예, 지금도 거주할 수 있고 한동안 이제 침체됐다가 요즘 예. 다시 조금 트고 있습니다. 자칙주 근접 문제 같은. 그렇지. 휩쓸어서 놀기 딱 좋으니까.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시도 좀 보조를 하고 있고. 네네네. 정확히는 안 알려져 있는데 들어가면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살면 살거나 영업을 하거나 오피스텔 빌려서 쓰거나. 아, 그러면 네. 이게 오세훈 시장 때부터 박원순 시장 다시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만 이 주변에 계획을 가지고 개발 계획으로 말이 많았던 거죠. 네네. 처음에는 을지로 3가 이 세운 상가 4개 건물 8개 상가 양쪽에 있는 일본식 건물까지 전부 밀어버리고 그리고 전체 개발을 한다고 했다가 박원순 시장 전 시장 때 세운 상가는 남기고 양쪽은 밀고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몇 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낮은 네, 건물도 다 부수고 이제 올리자. 낮은 거죠? 건물은 하나하나씩 밀려나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쯤에 시끄러웠던 이제 냉면집 세운 상가를 지켜라 냉면집, 냉면집 나오는 을지면옥이죠. 을지면옥. 아, 네. 노포 지키자. 맞습니다. 세운 상가를 그 당시에 초호화로 주상복합으로 네 개 건물을 크게 짓고 네. 그다음에 8개 상가를 이제 그것도 정부에서 지정한 거겠죠. 뭐 너는 전자 팔아라. 아니면 그렇기보다는 이쪽에서 먼저 조합이랄까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사정은 이 시기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법인들마다 그 자금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원래 계획은 세운 상가를 나중에 가보시면 아실 텐데요. 현재 종묘에서 가까운 쪽에 두 개 건물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개 상가죠는 구름다리 고가도로가 고가 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됐죠.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충무로 가서 쭉 이어졌어야 돼요 계획상. 근데 중간에 끊겨 있죠. 아, 남북 길게 네. 다 보도로. 네. 그러니까 이게 르꼬르비지의 철학에 따라서 1층으로는 차가 다니고 위 사람은 위로 다니고. 유럽이나 일본 도시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역 앞에 환승센터. 건물과 건물 사이를 통로로 이어. 사람은 걸어 다니고 차는 아래로 다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하로. 지하가 아닌 1층으로 차가 2층으로 다니고 그리고 2층이었는데 원래 쭉 이어졌어야 되는 거죠. 남산까지. 원래 그런 구상이었는데 네. 끊겼고 이거를 지금 이으려고 몇 년째 시도하고 있고 다시 복원하려고 네네. 그 주변 사람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놓는 거에 대해서? 네, 놓는 거에 대해서. 왜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계속 반단은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런저런 어떤 그 반대급을 보면은 이 D등급 나오고 하는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을 왜 하느냐 빨리 헐자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계획에 따르면 사람은 걸어서 종묘부터 남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녹색 보도를 녹색 축을 만드는 거죠. 네네네. 이 축이 한동안 그래서 세운 상가가 좀 쇠퇴하면서 사라졌다가 다시 남산 으로 남산 녹화 계획이 완성되고 네. 그리고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이 될 것으로 확정되면서 다시 뜨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종묘부터 쭉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은 네. 흥미로운 거죠. 그렇게. 예. 그러면서 해방촌 문제도 좀 떴고요. 해방촌 개발 계획이 나왔다가 가라앉았다는 이유가 이 큰 틀은 이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연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땅 투자도 했다가 빼기도 하고 하는 식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방촌은 왜요? 어떻게? 처음에는 해방촌은 많이 밀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밀리는 지역에 좀 선제 투자를 하는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유명인들은 들어와서 네. 우린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해방촌이 너무 좋아서 왔고 이제 여기서 오래 있을 거다라고 했다가 뭐 다시 나간 사람도 있고 팔고. 그 변경이 됐나 봐요. 예, 좀 네. 이제 박원순 시장 때 폭을 줄였습니다. 해방촌을 비교적 살리는 방식으로 하고.
하지만 어쨌든 녹지축은 큰 틀에서는 보행이 가능하도록 이 계획은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눈으로 보시면은 종묘부터 한강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보강동까지. 아, 세운상가가 일제강점기 때 화재 예방을 위해서 빈터였다는 거지. 비워놓은 땅이 지금 이제 세운상가가 됐다는 거. 야,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예. 아, 오늘도 하나 재밌는 거 또 건졌습니다. 야, 근데 녹지축 쭉 가니까 한강 나오는데 참 지세가 좋긴 좋다. 우리가. 자, 오늘 그러면 이 세운상가의 비밀 하나 풀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또 벌써 끝났어? 30분 벌써 지났어요. 아, 예. 역시 부동산 얘기는 재밌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마 저기서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뭔가 또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러 아마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세운상가로 데려다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